자, 동문장 액션 패턴 영어 다섯 번째는 네 번째 똑같습니다. 이번에 이제 동사가 want 대신에 need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I need to. need 다음에 to 부정사 나올 때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. 필요스럽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나 뭐뭐 해야겠어. 나 뭐뭐 해야 돼요. 네, I need to예요. 그래서 나는 뭐 해야 해요. 이제 I need. 근데 만약에 나는 해야 해요. 운전해야. 일단 I need to drive. I need to drive. I need. 나는 필요합니다. 근데 그 필요한 게 뭐예요? 운전하는 그 동작이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I need 주동사 나온 문장으로 안정하죠. 근데 동작하는 게 필요할 때는 to 부정사 발음해서 I need to drive. 만약에 나는 운전해야 해요. 서울까지 할 때는 I need to drive. 게다가 to 부정사가 아니라 이런 앞에는 to 부정사죠? 뒤에 to 다음에 명사 나오면 요즘 to는 전치사입니다. 그러니까 to Seoul. 서울까지게요. 그래서 I need to drive to Seoul. 나는 해야 해요. 운전하기를. 어디까지? 서울까지게요. 자, 직역하면은 해석이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는데,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문장이 확장되는지를 포커스 맞춘 겁니다. 해석은 물론 서울까지 나 운전해야 돼. 이게 자연스러운데, 직역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진 않아요.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고 뭐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해서 문장이 확장되는구나,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번역되는구나, 그걸 이해하는 연습을 이 파트 통해서 해보셔야 합니다. 하나 더 볼까요? 나는 뭐 운동하다 할 때 I need 아까 to exercise죠? 근데 이번에 workout이었습니다. 보통 근력 키우기 위해서 운동할 때 workout이에요. workout. 물론 일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workout인데요. 체육관에서 운동하다 할 때 수고로 workout, 그 다음에 at the gym이에요. 그래서 나 운동해야 돼요. 나 해야 돼요. 운동. 그러면 I need to work out. 나 해야 돼요. 운동하기를. I need to work out. 확장하고 집어넣어서 at the gym. So I need to work out at the gym. I need to work out at the gym. 그래서 문장을 기초해서 조금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. 전명구라고 하죠. 전치사구 하는데 이 전치사구만 잘 활용하면요 문장 길게 만들 수 있어요. 길게. 자, I need 출발하겠습니다. I need 이제 to 부정사 붙여서 to work out 확장하고 전치사구인 at the gym. So I need to work out at the gym. 직역하면 난 해야 합니다. 운동하기를 체육관에서. 의역하면 나 체육관에서 나 운동해야 돼. 간단하죠? 자, 통문장 액션 패턴 영어 다섯 번째는 I need 이제 투부 정도 나오고 확정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